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겼습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지금까지 기획과 설계 단계에 머물렀던 각종 현안 사업이 착공 절차에 들어가면서 본 궤도에 오르는데요. 다만 울산의료원 설립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엔 진척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연장선인 농소강동간도로.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공사비가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2027년 조기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북구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과 미포 국가산단 진입도로 4차로 확장 공사비도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수소경제 중심 도시를 위한 기반 구축도 본격화합니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수소 시범 도시 조성, 안전검사소 구축, 그리고 수소전기 트램 실증 사업이 줄줄이 반영됐습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원전해체센터 연구소도 공사비를 확보하면서 내년 착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과 국가정원 등 민선 7기 핵심 현안 21개 사업 4,20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울산시 내년도 국비는 전년보다 15% 늘어난 3조 2천억 원대로 사상 첫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보통 교부세를 포함한다면 4조 원대에 가까운 국가 예산 확보가 예상됩니다. 민선 7기 핵심 사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에 구분응선을. 하지만 미래차 부품 전환과 고자장 자석 원천 기술 개발 등 굵직한 신규 사업이 정부 안에서부터 고비를 맞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속 울산의료원 설립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 그리고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 후속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국회 증액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